최근에 또 이제 봉하마을 갔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를 보면 뭐 그런 말은 하긴 합니다. 뭐 우리 다 노빠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노무현 팬이었어. 그랬나? 팬이라고. 문재인은 왕감이 아니야. 신학감에 불과하다고. 문재인은 폄하한데 노무현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팬이었다는 있었던 얘기가 얘기하죠. 나오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은 봉화를 가셨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히 갔다 오시면 안 돼? 그냥 조용히. 또 우르르 가서 또 가기 전부터 그냥 내가 봉화 갑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옆에 보면 그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할 때 지금 뭐 이분이 무당이 아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옆에 이제 여성분이 계십니다. 검은색 옷 입고 있는 분이 있는데 무슨 겸임교수라고 밝혀졌는데 이분이 뭐 무당인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건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지인이에요. 친한 지인을 데려가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언론에까지 나온 그 대통령 부인의 행보는 모든 일이 공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무가 들어갔습니다. 옆에 다 경호처 인력이 있고 우리 세금을 내는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공무죠. 그 왜 공무의 사인을 데려갑니까? 이거 의전 절차 틀리고 경호처법에도 위반이에요. 경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비표라고 해서 경호처에서 발급한 비표를 발급받고 내 신분을 다 전부 다 스캔해야 돼요. 근데 이분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옆에 보면 비표 없어. 비표가 뭐냐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렇죠, 경호처에서. 그렇죠. 신변이 안전한 신변이 안전해서 옆에 신원 확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측 옆에 있는 사진 기자 그리고 심지어 수행 인원도 이거 비표 다 부착해야 돼요. 비표 없잖아요. 비표도 없고 저분도 지금 논란인데 두 명은 이명수 기자가 아까 기사를 쓴 거 보니까 두 명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 전무라고 또 지금 저 여성분이 전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분이. 아니 근데 이런 공무행사 왜 저렇게 주변에 비선들이 자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무원이랑 함께 공무를 하라고요. 이런 거 의전 받고 행사하고 싶으면. 근데 이 공사 구분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이분 무당이니 아니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의 의전과 경호에 대한 이런 지침과 규칙을 다 어기고 있어요. 다 어기고 있어요. 저분이, 그럼 저분은 무슨 차로 갔나? 봤어요. 그럼 본인이 개인 차로 왔으면 제가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이크로버스라고 경호처에서 있는 버스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에서 운영되는 버스를 타고 내립니다. 봉화마을에. 그럼 그 전에 그게 마이크로버스만 타지 않았을 거예요. 기차든 비행기든 타고 걸로 이동했을 건데 그분이 그냥 사인, 자연인, 일반인이 왜 경호처가 제공하고 우리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의전을 받고 있습니까? 본인이 무슨 공적인 일을 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언론에서 해줘야 됩니다.